하니까 아시죠? 맞다, 맞다. 오, 멋있다, 멋있다. 하셨어? 어쨌든 이렇게. 어. 아니. 이거 옷 입으시니까 따뜻하시냐고요. 서버라고? 아니. 뭐더라고? 따뜻하냐고요. 따시냐고요. 따뜻한 마, 따뜻한 마. 현찬이신 할머니가 지내기엔 너무나 추운지. 사실 작년 겨울 낡은 연탄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신영이의 집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영이는 다가오는 올겨울 아픈 할머니가 가장 걱정입니다. 작년 12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작은 방에서 같이 계속 덥고 어제 방에서 계속 같이 덥고 막 있었다. 뭐 너무 추워서 여기 못 있고 어제 방에서 막 같이 막 있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신영인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손자들을 챙기기 위해 아픈 몸으로도 수시로 찾아와 주는 할머니가 있어 신영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욱 남다른 신영이. 신영이 어머니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언제? 언제부터 없었냐고. 아니 언제부터 키우셨냐고. 신영이를. 언제부터 키우냐고. 어, 몇 살 때? 아, 그 요거 세 살 먹고. 세 살. 아, 네네네. 세 살. 아홉 살 먹고. 그런 거. 4살. 내가 여기서 그런데 할머니 말을 전해들은 신영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것도 키. 너 처음 알았어? 이 아들 없던 지인도 없는 아들 빠르게 처음 알았나 봐요. 아. 했다라. 사랑은 엄지한테 주셨다고요. 아, 어렸을 때부터. 아. 할머니가 우리 신영이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맞아요 할머니. 맞대. 신영이가 맞대. 지 세 살 때부터라는 걸 알고 그랬구나. 수화를 모르는 할머니와 듣지 못하는 신영이.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클 때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대요. 아야 저까지 한번 이런 사람. 변변한 책상 하나 없이 TV 옆 귀퉁이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신영이. 할머니의 사랑 속에 오늘도 신영이의 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다음 날 센터 수업을 끝마치고 아이들이 향한 곳은 인근 요식업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곳입니다. 커피 추출 기억나? 기억나? 아니야. 아이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건 커피 본연의 맛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두들을 아래로 가라앉혔는데 꽉 차 있으면 수화 통역사를 통해 선생님의 설명을 전해드리며 커피를 추출하는 신영이.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해 업체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이 좋아하는 신맛이네. 바리스타 수업은 청각장애로 취업이 쉽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느리지만 한 걸음씩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인지 센터원이 분주합니다. 할머니들 선물 꼭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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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